농사 시작할 때는 미리 가축분 틈이 뿌려졌습니다. 요게 은근히 가축분 퇴비 해가지고 특등 1등급 뿌려줬습니다. 미리 뿌려줘야지 돼요. 요게 발효가 되라고 심기 전에 요 자리에 오이랑 가지랑 고추랑 심을 자리인데요. 미리 뿌려줬습니다. 요렇게 제가 차근차근 뿌려줬습니다. 이렇게 영상도 찍으면서 와 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요. 어쩜 이렇게 좋은지 제가 이렇게 핸드폰 들고 영상 찍으면서 벌써 한쪽에서는 할미꽃이 씨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. 이게 씨 받을 때는 잘 포착을 잘 해야지 되는데요. 온갖 벌이란 벌은 다 우리 집으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. 나비서부터 벌서부터 여기 우리 저희 집으로 다 몰려온 것 같아요. 이게 씨 생길 때는요. 이 꿀벌들 보세요. 송이송이마다 엄청도 많이 요 씨를 받을 때는요 여기 이제 할미꽃이 이렇게 폈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시르다가 변해 간답니다. 그럴 때 씨 받는 시기가 있어요. 요거를 포착을 잘 해야지 돼요. 이 할미꽃은 바람에 어느 순간에 슝 날아가기 때문에 씨가 이렇게 됐다가 잘 보면은 하나하나 씨가 생긴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할미꽃 씨앗 받아가지고 직접 씨앗 받아가지고 키우는 건데요. 모종을 지금 이제 한쪽에서는 이렇게 씨들이 시르다가 변하려고 변해가고 있답니다. 요게 핀지 한 달 전서부터 피기 시작한 건데요. 이제 한쪽에서는 씨가 생기면서 이렇게 씨가 이렇게 피면서 시르다가 변해가는 거랍니다. 잘 포착을 잘 해야지 돼요. 이렇게 요게 이제 어느 순간에 요 씨가 이제 씨 밖에 딱 적당한 때르다가 됩니다. 와 꿀벌이랑 꿀벌은 다 여기 집으로 몰려온 것 같아요. 와 요거 포착 올해도 잘 해가지고 제가 할미꽃 잘 가꾸겠습니다. 요렇게 요게 한 달 전에 핀 건데요. 한 달 있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꽃이 피더니 지금은 이제 한쪽에서는 씨가 시르다가 되려고 그럽니다. 그런데 진짜로 벌이 참 많이도 몰려들었네요. 와 우리 집에서 직접 할미꽃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할미꽃 분양하는 거랍니다. 예쁘죠? 언덕에 심어놓은 할미꽃 동산 내도 할미꽃이 활짝활짝 피어서 벌써 한 달 전서부터 피더니 이렇게 시르다가 변해가고 있습니다. 제가 어떤 게 빨간색이고 어떤 게 보라색이고 어떤 게 하양색이고 어떤 게 토종 할미꽃이고 어떤 게 동강 할미꽃이고 어떤 게 요거를 제가 몰라가지고 꽃 필 때는 알지만은 꽃 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표시가 잘 안 나요. 시르다가 생길 때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얀 할미꽃 보이죠? 요거를 제가 막대기로다가 표시를 해놔요. 요거는 무슨 색? 할미꽃. 요거는 동강 할미꽃. 표시를 이렇게 막대기로다가 여기 글씨 써서 쫙 해서 제가 표시를 해놔야지 돼요. 시루 생길 때는 이게 표시가 잘 안 나거든요. 그래가지고 쫙 하면서 보라색 동강 영월에 영월 동강 할미꽃도 이제 지기 시작해가지고요.
이제 시루다가 변해가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막대기로다가 표시를 해놓고요. 그래야지 나중에 시 받을 때, 아, 이거는 동강할미꽃이구나 하고 여기 막대기에다가, 막대기가 안 보이나? 막대기. 여기에다가 요거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. 요거는 보라색 동강할미꽃. 이렇게 막대기로다가 요거는 하얀색 할미꽃. 요거 표시 안 해놓으면은 시루 생겼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대기로다가 표시해 놓고요. 저 참 잘했죠? 쫙 하면서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할미꽃 동산에 할미꽃이 활짝 폈다고. 명자나무꽃도 보면서, 와, 그 날씨도 좋고 하늘은 청명하고, 와, 명자나무꽃도 이쁘고 할미꽃도 이쁘고 예쁘고. 제가 이제 화분에다가 해놓은 거 구경시켜 드릴게요. 화분에다가, 여기 이제 꽃들이 탁 꽃피기 시작하니까요, 화분에다가 해놓은 것도 예뻐요, 할미꽃. 쫙 하면서 화분 엄청 많죠. 요거 제가 다 물주고 가꾸고 그러는 거랍니다. 엄청 많죠. 이렇게나 많이, 요쪽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요쪽도 있어요. 이렇게나 많이, 완전 꽃가게 같아요. 근데 할미꽃이요, 여기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더 예쁜 것 같아요. 이렇게 할미꽃 예쁘죠. 이렇게 쫙 제가 이렇게 직접 씨앗 받아서 모종이로 키우는 할미꽃 오늘도 찍어봤습니다. 여기 동강할미꽃서부터 쫙 시바퀴. 요게 지금 여기를 표시를 안 하면 요게 지금 씨를 생길 때요, 잘 표시가 안 나서 제가 이렇게 쭉 표시를 한답니다. 저희 집에 할미꽃 마을이니까 할미꽃 가져가세요. 다 나눔이니까 제가 택배로는 못 보내드리고 집에 오셔가지고 좋아하는 걸로 가져가세요. 영상 끝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동강할미꽃도 너무 예쁘죠? 감사합니다. 끝! 영상 끝!